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삭 엔지니어링, 오늘 갭을 띄우고 시작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와 전망이 어떤지,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삭 엔지니어링,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설비에 대한 핵심 종목 HD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이 초고압 전력 설비에 대한 공동 개발이 부각되면서 전력 설비 종목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함께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레녹스라는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이에 대한 관련 핵심 수혜주로 부각을 다시 한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주가를 견인한 이후에 주가가 위에서 반등을 할 때만 거래 대금이 터지고 주가가 내려오는 오후장에는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지금 들어왔던 거래 대금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빠져나간 거래 대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봉을 통해서 거래 대금이 유입은 됐으나 빠져나간 게 없다는 걸 아셨으면 이 일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음봉이 아니라 사실상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반등시킨 양봉으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상장 이후에 음봉을 만들면서 크게 내려왔던 상단에 매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렇게 강한 재료와 함께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삭 엔지니어링, 주가가 상승할 재료가 없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던 시점에 투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음봉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지지라인을 깨고 떨어졌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봉상에서도 이 거래 대금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더욱더 크게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나왔다는 흔적이 보일 텐데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음봉은 사실상 양봉으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물량들에 대해서 상장 이후 고점에 있었던 이 물량들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진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눌림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18,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오늘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충분히 평단가를 낮추거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지지를 받아야 될 18,000원 가격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깬다면 악재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반대로 이야기 드리자면 이 18,000원대 가격대를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삭 엔지니어링, 새로운 재료들 뿐만 아니라 수급과 일봉들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는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삭 엔지니어링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삭 엔지니어링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문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29일 오늘 장 전인 8시 41분에 문자 주셨던 28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제가 챙겨드렸죠. 이 J2K바이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J2K바이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J2K바이오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 갭 상승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도 타점과 여러분들이 이런 단타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이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을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6월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체크를 하고 재료 분석과 이 과거의 이력들까지 모두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월달 재료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와 함께 이 종목들도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매매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순히 스윙 종목도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